이번 주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방송 재밌어서 몇 번씩 들었다라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 그 댓글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안희정 불륜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심리분석편을 들으시고 펜타토닉님께서 안지사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쇼킹했습니다. 강연회에 가서 안희정 지사 책에 사인도 받을 정도로 응원했던 사람이라면서 저 같은 사람의 지지가 누군가에게 폭력과 억압의 도구가 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충격적이었죠.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안 지사에 대한 애정이 분노로 바뀐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좋아할 때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정치인 을 지지할 때 맹목적인 믿음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? 깨어있으라! 깨어있으라! 이렇게 해야 돼요? 왜 그 질문이 좀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? 제가 문제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. 오, 그걸 아시긴 아시네요. 네. 오, 어떻게 문제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? 누군가를 믿을 때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본 것 같아요. 정치인을 지지할 때 어떻게 해야 적당히 빠지지 않고 제대로 지지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것 같아요. 뭐 썬더. 네.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? 그냥 속기 싫다는 거 아닐까요? 네, 맞아요. 네. 아, 속기 싫다. 네. 그럼 정치인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하지. 갑자기 정치인을 지지하고 좋아할 때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세요? 왜냐하면 인간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는 거지. 특별한 뭐 저 인간이 내한테 돈을 좀 갖다 줄 테니까 저 인간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기본 밑바탕에 깔린 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. 그거는 마치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느님 하고 믿거나 또는 절에 가서 부처님 하고 믿는 거와 마찬가지예요. 좀 어느 정도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한 건 같아요. 아, 그럼요. 정치인이 크려면. 왜냐하면 정치인이든 종교 지도자를 따르든 다 저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내 삶이 구원을 받고 내가 잘 될 거라는 그 생각을 막연히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아질 거냐? 몰라. 그냥 그랬으면 그 사람 괜찮으니까 잘하지 않겠어? 이렇게 되는 거거든. 그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. 그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? 그럼 정치인은 어떤 사기꾼이나 좀 속된 말로 양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황심소를 믿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정치인들이 황심소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. 지금 안 그래도 이 황심소 지금 이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힘드는데 정치인을 적으로 만들면 황심소 폐쇄시키겠다고 나서고 안 그래도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싫어하거든요. 그건 아시죠? 네. 예, 우파라고 하는 인간도 싫어하고 좌파라는 인간도 싫어하고 보수라는 인간도 싫어하고 진보라는 인간도 싫어하고 신기해. 그러게요. 나 왜 싫어하나 했더니 다 자기들 간대요. 그러시잖아요. 왜? 맞잖아요. 아니 가끔 너무 약간 신나는 꿀팁도 주시잖아요. 꿀팁은 네. 안 보고. 네.